노무현 추도 시기에 문재인, 이재명, 김경수 총집결, 황우현은 문전 대통령을 예방. 근데 이분들 다 노무현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재명, 뭐 문재인 등등등등 전부 노무현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종로에 노무현의 사위까지 출마해서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만 아마 노무현에 대해서 이해도 못할 거예요. 여기 제 사무실 있는 길에 조금 나와서 비원 옆으로 조금 올라가면 원소동에 노무현 카페가 있거든요. 노무현 재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이해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해 못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제도도 고쳐서 수사 중에 사람이 죽더라도 끝까지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노무현 돈이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비자금 수사를 한참 했는데 떨어져 죽고 사건을 클로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디가 있지? 누가 지금 갖고 있는 거지? 그 비자금은? 모릅니다, 아무도. 그걸 핑계로, 예를 들어서 뭐, 곽상은 그 노무현 사위 국회의원, 그 친구는 최재형 그 같이 선거해서 싸웠던 국회의원하고 쌈박질 중이죠. 그 재산 문제에 관해서.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그 수사를 딱 끊어버리니까, 그날로. 수사를 안 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떠드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정책이 뭡니까? 제주도 특별도시법입니다.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자유도시로 만들겠느냐? 제주도는 자유도시가 못 되었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가는 사람도 없는 정도입니다. 왜? 제주도는 차별도시거든요. 제주도는 외지인을 차별하고 외지인 오면 바가지나 씌우고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배타적인 도시가 되었죠. 4.3의 도시가 또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어떤 사람이냐? 초기에는 좌익 진영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아, 대기업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잘 키워놓은 기업인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기업에 대한 적대가 싹 사라졌습니다. 좌익들이 흔히 기업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은 뭐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가 없어. 대기업은 고용을 안 해.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계속 말도 안 되는 어린애 같은 얘기를 떠들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한게 국립대 법인화잖아요. 연금 개혁 3%를 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보험료 내는 거 9%까지 끌어. 지금 9%를 내잖아요. 그렇게 끌어올린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끌어올려서 연금개혁을 한 사람이, 우파개혁을 한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퍼주기 개혁을 한게 아니고, 이렇게 퍼주다가는 거들난다. 그러니까 보험료 더 걷자 한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9%까지 끌어올렸어. 지금 민주당 안 하잖아요, 그거. 44%, 45%, 1% 차이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1% 더 올리라고, 민주당이. 저게 무슨 노무현의 후손입니까? 지금 노무현 앞에 가서 전부 줄줄이 우거지상을 하고 서 있잖아요. 보세요. 저 지금 문재인 뭐 얼마나 우거지상하고 서 있잖아요. 눈을 꾹 감고 뭐 하잖아요. 지시어요. 연금개혁 한 사람은 노무현입니다. 국립대 법이나 국립대 경쟁력을 어떻든 높여보자. 지방의 국립대들, 어떻든 부산대학, 무슨 지방의 거점대학교, 전남대, 국립대 경쟁력을 좀 높여보자고 그렇게 국립대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은 노무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서 있는 사람들이 그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해먹지 않아요. 한미 FTA, 그거 노무현이 한 거잖아요. 한미 FTA 할때 그때 이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뭐 물값이 뭐물한잔 먹는데 뭐 수천 원씩 올라가고 뭐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어떤 것들이 민영화되어서 다락같이 올라가고 철도가 민영화되고 뭐 그런 부산까지 가는데 50만 원씩 내야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부어가지고 한미 FTA 반대했잖아요. 근데 노무현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노무현하고 관계 있다고 여기 지금 서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박광온이 뭐 희한한 좌파들이여 다 있네. 문재인 뭐 고민정이도 보이고 그러네.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가서 노무현을 지금 승계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노무현을 알아? 모릅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노무현을 알아요?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했던 사람입니다. 국립대 법이나. 제주도 특별자치도, 연금개혁, 한미 FTA, 해야 되는 개혁, 해야 되는 시장개혁은
반드시 했던 사람이죠. 오히려 나중에는 친기업으로 돌게 되고 기업이 역시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를 만드는 놈이 누가 보니까 그게 기업이더라는 거거든요. 일자리 누가 만드나? 기업을 만드면. 누구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부르기를 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틀린 표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반기업이잖아요. 여기에 서 있는 인간들. 우거지상을 하고 여기 우거지상을 하고 서 있는 인간들 중에 누가 노무현을 이해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유홍준이도 있고 유홍준이가 여기 왜 가나? 혼자 조용하게 가지. 허구헌날 노무현 묘소는 깨끗하고 비어 있는데